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진관이 맞나요? 저한테는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가 있었어요. 네? 첫 만남부터 운명적이었어요. 그럼 이것도 운명인데 우리 같이 탈래요? 아, 날씨 좋다. 웃었다. 웃었으니까 우린 운명이야. 엽서를 쓸 것도 예쁜 거 어떡해. 운명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. 그렇게 운명적인 나날 속에 3년을 만났고 저는 프로포즈를 했어요. 나랑 결혼 줄래? 일주일 뒤 오후 2시. 서로 생각하기에 가장 추억이 많았던 장소로 가죠.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운명인 거야. 그래, 그때 반지 껴줄게. 저는 우리의 추억이 많던 공원에서 기다렸어요. 하지만 결국 우린 그 이후로 만날 수가 없었죠.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은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나요? 후회 없는 여행 되길 바랄게요. 됐어. 안녕, 지호야. 먼저 부족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. 너가 프로포즈를 해주는 순간 나랑 결혼해줄래? 뛸 듯이 기뻤고 너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 행복했어. 근데 동시에 뭔지 모를 불안감이 찾아오더라. 분에 넘치는 행복한 이 감정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어쩌나. 혹은 이제 김나경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게 되면 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. 매번 너한테 이러면 우리가 운명이야, 저러면 우리가 운명이야 한 것처럼 나는 불안에 못 이겨 너한테 확인받고 싶어 했잖아. 그때마다 너는 나한테 확신을 주었지만 정작 믿지 못했던 건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호한테 더 미안해. 지휘, 그 자전거 좀 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종이랑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예. 오늘 우리는 아마 마주치지 못할 거야. 우리의 추억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곳을 왔어. 그리고 지호가 이 편지를 볼 때는 1년이란 시간이 지나 있을 거야. 피하기만 하려고 해서 미안해.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너가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한 날들이 좋은 추억이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어.
아직까지 많이 이기적이라서 미안해. 2020년 7월 28일 사랑하는 지호에게 지호야, 여기에 뭔 추억이 있다고 여기서 기다려? 너 여기 어떻게? 뭘 여기를 어떻게 해? 어떻게는 김나경이 뛰어봤자 서지호 손바닥 아니지 뭘. 진짜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긴? 우리 운명이잖아. 내가 진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가 생각 진짜 많이 해봤는데 어? 아니 왜 안 올까? 왜 답장 안 해줬을까? 아니 나는 내가 뭐 잘못한 줄 알고 진짜. 너 잘못한 거 없어. 내가 미안해 지호. 나도 알아.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 불안할 거 알아. 그래도 나한테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. 너 이대로 가면 반칙이야.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상관없어. 나 기다릴 수 있으니까 어떤 말이든 좋아. 대답해줘. 난 할 말 끝. 저거 자전거 반납하러 가야 돼가지고. 나경아, 우리가 만난 3년 절대 짧은 시간 아니고 나랑 사귈래? 아무나 서로 사랑해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. 아 어쨌든 웃었으니까 우린 운명이야. 우린 이러면 우린 운명이야, 저러면 우린 운명이야 하며 즐거웠잖아. 생각해보면 그 내기에 우리가 운명이라고 나온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면서 행복해했잖아. 그때 문득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맞춰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. 엄청 선명하잖아. 새로운 출발에 앞서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곁에서 이겨내보고 싶어. 어떤 선택을 했던 이 편지를 읽고 조금만 더 고민해줘. 그리고 꼭 대답해줘. 운명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. 사랑하는 지호가. 이거 보고 웃으면 우린 운명이야? 역시 쉽지가 않네. 야 서지호!
반지 끼워준다며! 그냥 갈 거야? 고마워. 내가 더 고마워. 할아버지,